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아 왕의 통치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 왕의 형통에 대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시아 왕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나이 16세라. 유다왕 우시아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됐는데 52년 동안 통치를 해서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원래 본명은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아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이나 또한 모든 그의 임금이 돼서 처음에는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사람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정치했고, 또 그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있어서 스가랴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 주었는데, 그것을 잘 따르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국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그런 표현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대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건축 사업을 열심히 했고, 군대 조직을 잘 해서 국방 정책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장교가 2,600명, 사병이 30만 2,500명, 7,500명 이렇게 했는데, 군대 수가 많진 않지만은 정예화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농업 정책을 해서 이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한 그런 우시아 왕의 형통의 모습을 보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는 타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부흥을 가져왔지만은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지시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지시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서 분향하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냥 그것을 물리치고 계속 하려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면서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경고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향단 앞에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이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나병이 생기면은 무조건 다 내쫓아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는 가장 무서운 병이 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고 그리고 별궁에 홀로 거해야 되고 결국 그 아들 요담이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또 이때 그 선지자 이사야도 20세 정도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우시아는 말년에 그렇게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교만하여 마귀가 되고 여호와 앞에 정직행하던 우시아가 교만하여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인 것입니다.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테러가 아닙니다.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의 위치와 처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아 왕의 형통과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